달걀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 너무너무 예쁜 미니분 소개를 해드리는데, 와, 이거 보는 순간, 얘는 진짜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실제로 제가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언박싱 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화분이었습니다. 먼저 이 화분, 여러분들 지금 이 화분 너무 궁금하시죠? 이 화분은 햇뜰날 3번이고 9종 39,000원 판매하고 있는 화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모모바라기 1번 12종 31,2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는 그 종자포토 다육들 예쁘게 식재할 수 있는 화분으로 모아서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진짜로 종자포토 다육의 어떤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종자포토 다육들이 가격도 좋게 요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모모바라기 1번 12개 31,200원 화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전부 3개의 디자인이 각각 4개의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그 화분은 제가 볼 때마다 이 바디에서 가지고 있는 세로 줄무늬가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의 그 왜 스웨터는 아니고 왜 그런 그런 옷의 소재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성스럽죠. 아주 여성스러운 이 화분 너무 예쁩니다. 저는 이 시리즈 화분 중에서 지금 이 화분이 모양도 예쁘고 사이즈도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제일 큰 사이즈인데 여기에다 분갈이를 그냥 12개를 죄다 다 해갖고 보고 있으면 얼마나 힐링이 될까요? 그 순간 바로 힐링일 것 같아요. 화분의 사이즈, 입구 사이즈 7.5cm. 7.5cm면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시는 종자포트 하나가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계속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찾고 있어. 종자포트 넣을 만한 거 없나? 없네요. 화분의 높이는 9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여기 같은 디자인이 4개고요. 색상이 달라요. 전체적인 해바라기의 꽃 색감은 노란색으로 갔고요. 바디 색감만 다릅니다. 아주 약간 까슬까슬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느낌. 볼륨감 진짜 있죠? 진짜 좋지 않나요? 이 화분 참 예쁩니다. 요거는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화분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딸려갑니다. 화분 전체를 다 하나의 트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굽다리 부분에 약간의 물고임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되면 화분의 물구멍은 1.5cm가 물구멍이 지금 뚫려 있는 겁니다. 자, 색상 핑크, 그다음에 흰색. 흰색도 예쁘죠. 저는 이 볼륨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원래 좀 바디가 뚱뚱한 걸 좋아하거든요. 파란색, 파란색도 과하지 않은 약간의 파스텔 톤의 그런 느낌. 전면부에는 해바라기가 얘는 테마여가지고 해바라기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림 아니고 약간의 돌출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어우, 지금 시간 해질 시간 아닌데 왜 이렇게 노을 지는 시간 같은 느낌이냐. 자, 요거 민트 색감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낮은 사각화분입니다. 요 사각화분 여기에다가 진짜 종잡꽃도 다육이 심으면 한동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강추, 완전 강추 사이즈. 가로 사이즈 7.5cm, 세로 사이즈 7.5cm, 화분의 높이가 6.2cm입니다. 제가 이 화분을 왜 먼저 갖고 왔냐면,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약간 이렇게 화분이 너무 작거나 과습으로 문제가 된 다육들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 화분들 지금 먼저 통일감 있는 화분에다가 식재해주고 싶어서 다 이렇게 지금 골라갖고 지금 이런 화분들만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흰색, 그 다음에 파란색. 역시 세로 줄무늬 아주 약간 아래가 더 뻥뻥짐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A라인의 그런 밑둥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나 할까요? 살짝 더 펑퍼짐한 아래에 이제 구조.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보이죠. 자, 이거는 민트 색감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형분 보여드리는데, 입구 사이즈가 외직경 7.5cm, 화분의 높이가 6cm 높이감 있습니다. 전면부 상단에 요크루트병처럼 살짝 이렇게 라인을 지금 이렇게 들어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해바라기 그림, 자, 빙그리드, 자, 밑면 화분의 한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색상 파란색, 핑크색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흰색과 민트색 보여드립니다.
예쁘죠? 진짜로 딱 활용도 높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많이 찾는 딱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뜰날 3번입니다. 전부 9개의 화분 39,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화분 보여드리는데 너무 예쁩니다. 자, 이 화분은 제가 봤을 때 독자님들의 이 시절의 어떤 그런 추억을 소환하는 소꿉장난 같은 그런 화분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소꿉장난 저는 없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이고, 제가 지금 40대 거의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유치원 나온 여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 고무신 그 유치원 다녔다고요. 그래서 요 화분을 보면은 진짜 아기 때 그 소꿉장난했던 그런 화분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 그 이상의 엄마들의 어떤 그런 그 아기였을 때 다 충족하지 못한 그런 어떤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화분입니다. 게다가 또 친근하게도 또 주방용품이야. 여기 보면 이거 너무 이 시럽통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우, 여기 해바라기 그림도 너무 예뻐.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구멍 막았으면 좋겠어. 주방 살림살이로 쓰게. 아이고, 예뻐라. 자, 요거 화분 사이즈가 대략 7.5cm. 뭐, 이 정도 되면 한 10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가 대략 7cm. 전체적으로 굽다리는 없네요. 얘가 굽다리 달렸으면 이상하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손잡이. 아우, 세상에. 너무 예쁘다. 자, 밑면. 너무 예쁘죠. 제가 여기다 분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디자인에 세 개씩 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의 디자인에 세 개의 색상.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흰색, 핑크색. 너무 예쁘죠? 흰색, 핑크색. 하늘색. 오늘 여기다 분갈이 다 끝내버리는 거 아니야? 저는 해뜰날 이번에 그 행복한 곡으로서 해뜰날 시리즈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예쁘죠? 와, 진짜 마음에 들어. 어떡할 거야? 여기다 분갈이 할 수 있는 다육들 다 소환해 와야 되겠다. 그리고 주전자 스타일. 아우,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세상에. 진짜 사랑스럽다. 잉크 사이즈 8cm. 화분의 높이가 8cm. 얘는 분갈이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힐링팟이에요. 진짜로. 근데 여기에 다육이가 예쁘게 커봐. 얼마나 예쁘겠어요. 와우.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요거. 주전자. 어머. 야, 이거 진짜 주전자 물구멍. 이거 기능이. 설마. 이쪽으로 살짝 뚫린 것 같긴 한데. 막혔네. 물, 진짜로 물 나올까봐 좋아했습니다. 아, 파란색, 그 다음에 흰색과 분홍색. 완전 예쁘죠? 와, 귀염귀염. 네, 이제 공간적으로 나는 저런 거 못 쓰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이런 손잡이 하나가 불편하다. 이거 공간 자제하는 거 싫다. 이러실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저 예쁘니까 봐줍니다. 예쁘니까. 그리고 진짜 완전 오늘 하이라이트야. 너무 예뻐. 이 주전자 보는 순간 진짜 소리 지를 뻔했잖아요. 너무 예뻐갖고. 물이 깊으냐. 이거 이크 사이즈가 6.5cm. 화분의 높이가 8cm. 귀엽죠? 어떡할 거야. 너무 귀여워. 흰색, 하늘색, 그 다음에 핑크색.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핑크색. 다음때 어렸을 때 도대체 소꿉장난은 뭘로 한 거야? 저 소꿉장난 어렸을 때 뭘로 했냐면 사금팔이 있잖아요. 그 항아리 깨지고 그릇 깨진 거 그런 거 갖고 했죠. 이런 소꿉장난 세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 진짜 그런 걸 냈죠. 그리고 저는 그림 그려갖고 인형놀이하고 그리고 또 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몰라요. 그 폐 비닐 그 가지고 그거 갖고 인형 만들어서 놀고 저 진짜 그랬습니다. 어디 옛날 그 책에나 나올 법하다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자,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 해뜰날 3번 9종 39,000원, 몸무바라기 1번 12종 31,200원 화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그런 사이즈의 화분으로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진짜 딱 필요한 화분이야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사이즈가 딱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소개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